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지 저희가 준비한 이슈 화면으로 함께 공개합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언택트주들이 지난주에 시세를 보이더니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변이발 증시의 변동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것이 변동성이 지속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충격일 뿐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뭐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좀 전까지만 해도 견조하게 조금씩 증시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역시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한 번에 나오니까 증시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네. 1,300명대로 계속 이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요일이라서 이제 1,100명으로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보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수도권 비중이 이제 87%였는데 뭐 지금 한 75% 정도까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네. 좀 확산세가 좀 쉽게는 진정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주간 평균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389명이 넘어갈 경우에 일단 4단계 기준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4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월등히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4단계가 이제 실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뭐 4단계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녁 6시 이후서부터는 2인 이상의 이제 모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6시 이전도 4인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이제 다중 이용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금지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 관련돼서도 관련해 모든 이제 활동이 이제 좀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아마 크게 달라진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경제 재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도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요. 국내학은 약간 좀 상이한 측면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백신 접종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접종률이 이제 68%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이 완료된 게 5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차 접종률이 55%, 그다음에 2차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은 2차 접종이 끝난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접종이 30%,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게 이제 1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접종 안 하신 분이 월등히 많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접종이 이제 한 60%가 넘으면서 일단 그 경제 재개를 이제 뭐 도모를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그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예방률이 60%에 불과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델타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뭐 단순하게 그런 나라들하고 국내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택 관련주들은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방역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방역인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여건상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는 일단 봉쇄해서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간에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택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택이 쉬면서 이제 언택이 지난주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좋았었죠. 그런 거를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안을 하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이나 재택,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택배 상자 관련 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그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작년 6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서는 이제 지금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이하의 주가다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히 돼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자체가 그때보다 뭐 두 배 이상 아니면 뭐 많은 경우 세 배 이상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언택 관련주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기업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분기별 매출액 증가를 조금 감안을 하고 종목을 고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분기별 매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는 이제 6월부터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부터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3분기 이후에 매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증가율보다는 그 분기별로 증가율이 얼마만큼 매출 증가율이 되느냐가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투자 위축이 돼 있죠. 투자 심리가 네.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데요. 이런 위축이 돼 있지만 이게 뭐 백신 접종이 국내도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투자 관련돼서도 경제 재개 관련돼서도 좀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부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 이제 8월에서 이제 9월까지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접종이 국내도 이제 이루어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경제 재개도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걸 감안을 해서 아마 지금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LG전자 포스코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렇죠. 호조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요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하반기도 호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컨택트 관련 종목들도 아마 뭐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면 저가 매수에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이제 해외 수출 비중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많이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제 유럽이나 네네. 미주 쪽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진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일단은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백신을 통해서 잡아야 되겠고 사실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뭐 투자 전략,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짜면 좋겠는데 최근에 근데 좀 지표 중에 하나 달러 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거는 좀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러면 네, 예. 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 그거는 분명 이제 우려할 상황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환율 자체가 지금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45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환율 자체가 이제 9개월 만에 지금 가장 최고치에 올라 있습니다. 1145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145원대에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45원대가 저항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19년도 이제 상반기 때 이제 1145원대가 이제 어느 정도 지켜졌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물론 1200원대까지 올랐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올 3월에도 한번 그 환율이 조금 반등했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네. 그때도 1145원을 못 뚫고 다시 이제 하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1145원을 넘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 움직일 것이냐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1145원을 이제 요번에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국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이제 증가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조금 이제 적정 수준에 유지가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좀 금리를 이제 낮추는 그런 역할을 보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달러화를 강세를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이제 될 경우에 이제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외국인 한 7천억 정도 지금 금요일 날 매도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 일환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우려가 이제 조금 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 19년도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와 이제 환율이 역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코스피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이제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물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그 원자재 수입이 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어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 지금 사상 최고치의 그 수주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그런 상승 때문에 조금 주춘거리는 것도 한번 뭐 교훈 삼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의 최근 추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하반기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할지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임순재 대표와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